발렌시아 1군 명단에 이름 올려 공식 데뷔 임박한 17살 빈망주 이강인. 인스타그램 케인지널리아 오피셜. 인사이트 디지털 뉴스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명문 클럽 발렌시아 CF의 이강인이 1군 명단에 올랐다. 30일 발렌시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CD 에브로를 상대할 명단 18명의 이강인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에브로전은 오는 31일 열리는 코파 델레이 32강 경기로 이강인이 출전한다면 1군 공식 데뷔전이 되는 셈이다. 또한 1919년 창단한 발렌시아에서 1군 공식 데뷔전을 치른 최초의 아시아인이라는 기록도 노릴 수 있다. 발렌시아 CF 공식 홈페이지. 앞서 이강인은 발렌시아 2군으로 볼 수 있는 B팀에서 에이스급 활약을 펼쳐왔다. 축구팬들 사이에서 한국 최고의 유망주로 불리는 그는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인재다. 실제로 미국 스포츠 매체 폭스 스포츠는 세계 축구를 지배할 아시아 최고의 재능으로 이강인을 꼽기도 했다. 이강인은 지난 8월 비공식이지만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어 레버쿠젠 1군과의 프리시즌 경기에 출전해 데뷔골까지 터뜨렸다. 인스타그램 케인지널리아 오피셜. 다만 이번 에브로전이 확실하게 이강인의 데뷔전이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지난 공식 기자회견에서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랄 발렌시아 감독은 지켜봐야 한다고 확답을 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랄 감독은 중요한 것은 주말에도 경기가 있다는 점이라며 이강인의 출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